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만든 거는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예요. 이거는 오븐에다가 양념치킨을 오븐에다가 넣고 치즈를 녹인 거. 그냥 간단, 세상 간단하지? 이거. 그리고 이거는 순살치킨 후라이드. 이것도 순살치킨 양념. 양념인데 간장 양념. 오늘 만든 거는 이렇게입니다. 여기는 같이 찍어 먹을 소금 있고, 할라피뇨 있고, 여기 양념 있던 그 양념이에요. 찍어 먹을 양념. 여긴 칠리 소스. 요렇게 오늘 준비해 봤어요. 살짝 요거 보여줄게. 이렇게. 자.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 왜 그래? 왜 그러지 오늘? 오늘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예민하지 말자. 예민하지 말자. 워워. 워워. 그리고 얘는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뜨거우니까. 살짝. 오븐에서 나와갖고 뜨거워. 이렇게. 이렇게 해요. 잘 먹겠습니다. 저리 치워요. 방제를 바꿔? 도전 먹방? 도전 먹방으로 바꿔? 아니, 진짜 바꿔? 여기 제가 이제 마실 음료는 오늘 녹차. 녹차야. 색깔이 약간 뭐라 그러지? 살짝 이렇게 노래. 알아서 바꿀게. 다못 먹을 수도 있는데. 2kg 3종. 도전 먹방. 이거 어그로 아니야? 컴백 잘하셨어요. 이제 시작하니까 컴백했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파니, 파인딩? 그래. 여러분, 하란 대로 해. 네.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알았어. 하란 대로 해.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먹자, 이제 좀 먹자. 먼저 뭐부터 먹어야 되냐면, 이거지, 순살부터지. 순살치킨. 어? 금연 11차님. 순살치킨님이었는데, 원래. 순살 매콤치킨. 맛있게 잘 먹을게요. 살 보여줄까? 닭다리살. 다들 여기 밑에 즐겨찾기랑 여기 위에 추천 좀 눌러줘요. 이건 국산다. 근데 자체 간이 좀돼 있어서 그런지 소금을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 맛있다. 치킨 무 대신에 원래 할라피뇨. 파프리카 갖고 올까? 그다음에 간장, 간장 양념. 이 땅콩이 막 묻어있는 간장. 그냥 순살치킨이라고 돼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사요. 그거 맛있어. 고메 크리스피. 이건 그건 아닌데 그거 맛있어.
이거? 응. 나도 궁금해. 무피클? 그 얇은 거? 채로 썰어져 있는 건데, 그거 뭘까? 미친년 머리마냥. 껍질이 두꺼워? 이것도 그렇게 얇진 않아요. 한 입에 먹을까? 맛있어. 제육국 왜 안 해? 왜 맛있다. 여기 구워져 있는 파프리카도 왜 이렇게 맛있니? 맛있다, 맛있어. 하나 더 먹어볼까? 치즈랑 고추. 아, 뜨거워. 에어프라이어에 할 때는 겉부분에 스프레이로 오일을 좀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 이거 무피클, 무. 무인데 제가 채 썰은 거예요. 이거 갖고 오라 그래서. 젓가락을 또 갖고 와야겠구만. 여러분, 그거 아니야? 이거 무예요, 무. 무채 썰은 거. 근데 이 모양만 이렇지, 얘도 맛은 똑같아요. 색깔만 이렇지. 이거는 복분자로 색을 낸 무. 보여줄까? 무. 비트가 아니라 복분자. 아, 맛있는 추워. 이거 먹으면 되겠네! 육포? 여러분, 이거 세개다 맛있어요. 어떡해? 이거 진짜로 뭐 우위를 정할 수가 없어. 다 맛있어. 아, 맛있어. 소리가 너무 아삭해. 아삭하지? 아, 맛있다, 이거. 순살 치킨 여러분, 만약에 남아있으면 치즈 이렇게 올려갖고 한번 구워봐요. 이거 괜찮네. 맛있네. 다 맛있어. 어떡해. 다 맛있어. 소금 후추 살짝.
5번 백로스프. 치즈만 녹으면 되니까. 맛있다. 간장치킨. 팔까? 이거 팔까? 받을게. 응? 밤에 야식 보자. 아님 죽겠네 그러면서 별풍선 4개를 바이님 감사합니다. 뚜시와 빠이뚜시 바이님 감사해요. 와쌤저 죽겠네요 이러면서 이건 칠리 소스. 빨리 뭐라도 갖고 와요. 우리 같이 먹자. 자 한잔해. 다들 빨리 들고 있는 음료로 한 잔해요. 아니었어? 맹물? 아니, 녹차. 땅콩이 맛있네. 땅콩이랑 같이 씹히니까 좋아요. 여기 채소도 있고, 양파랑 파프리카도 있고. 바삭한 후라이드 하나 더 먹어볼까? 이거 바삭해 먹어볼까? 소금 살짝. 이거 해야지. 어때 살이 쪄도 겨드랑이를 찌라고 할 수가 있어? 잔인하게? 다른 데는 내가 다 봐주겠는데. 꽃보님, 이름도 예뻐라. 감사합니다. 꽃보님 한계로 팬클럽 가입.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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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반가워요. 자주 오세요. 즐겨찾기 하시면 제가 밤마다 이렇게 맛있는 걸로 고문을 때립니다. 오셔서 언제든 응원 해주시고, 양파랑 치킨, 양념치킨 때깔 부서, 어머, 어떡해. 떨어졌다. 이거 구운 파프리카. 너무 좋아, 이거. 파프리카랑 이런 애들 때문에 밑에 국물이 좀 생겼는데 그래도 더 맛있어. 촉촉해졌어. 치즈? 치즈 막 엄청 많지? 마카롱? 한번 만들어보자. 간장, 후라이드, 양념, 고추장.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삭한지 안 바삭한지 들어봐요. 간장, 양념 버무린 거. 바삭해. 또 6개를 감사합니다 파이님 땅콩.
감사합니다. 빵야 빵야 빵빵야. 맛있다. 순살이 좋은 이유 하나, 먹기가 편하다. 둘, 다리살만 있어서 더 좋다. 저요? 자고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좋나? 나 오늘 많이 잤다. 아, 근데 머릿속은 지금 5분 정도 어떡하지? 이건 봐볼래요? 양념치킨. 뭐? 아, 근데 맛있다. 뜨거워도 맛있다. 이게 치즈가 이제 굳을까봐 먼저 먹긴 하는데. 먹어보고 싶어? 자. 자. 맛있겠지. 나 빵 안 했어. 납박을 한 것 같아요? 내 너무 자주 보이나 보다. 물. 녹차 물. 그랬을까? 제 방을 봤을까? 내 동생도 한 번씩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언니 왜 오늘 방송 한 것 같지? 그랬더니 아 어제 거 내가 봤나? 이러더라고. 좋아. 내 아리 하는 거 좋아. 하나, 둘. 하나, 둘. 자, 여러분, 자, 치즈. 치즈, 치즈. 자. 뭐 새끼지? 여러분도 다 아는 맛이라. 치킨은 빨리 생각날 때 시켜야 돼.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맞아. 그러다 자먹고, 그러다 치킨집 문 닫고, 배달 시간 아니라 그러고. 다들 추천해주세요. 다들 즐겨찾기 하시고 핑갈도 하시고 하세요. 저 날마다 보자. 자, 치킨 먹어볼래요? 아, 맛있다. 뜨거워.
익산 벚꽃 축제님 안녕하세요. 날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왔는데 벚꽃 괜찮습니까 익산에? 이차연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 리액션 하나 좀 옛날 거긴 한데 하나 생각난 게 있어. 그거 어떤지 한번 봐봐요. 이따 누가 별풍선 쏘면 해야지. 간장치킨. 그치? 다 떨어졌어. 아깝다. 꼭 벚꽃 만개하면 바이님 또 자 간다. 바이님 별풍선 한 개 히트다 히트. 다시 말까? 히트다 히트. 뭔가 약해? 강태야.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하지 마. 다들 망했어. 아싸. 다시 리액션 고민해보자. 다시 고민해볼게요. 들어와는 팬게아이. 알았어.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하면 돼. 내 좋은 태교를 위해서 하지 말란 건 안 해야지. 와, 양념치킨 때깔 보소. 보여요? 여러분 양념치킨 때깔이? 12세님 순대치킨이야. 벚꽃 아가씨? 예쁘겠다. 사벚꽃이?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사벚꽃이랑 이거랑? 내가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치즈가 늘어나서 먼저 먹고 있긴 해요. 요즘 아줌마 손맛이에요, 나. 취소. 그래, 그거 뭔가 주체측의 농가냐. 순살치킨. 어떻게 알았지? 더 어두워요. 그러니까 내 피부톤을 걔네들이 화사하게 밝혀주는 게 아니라 내 피부톤을 톤다운 시켜줘요. 그러니까 21... 그 저는 쿠션을 안 써요. 그래? 저 좀 피부가 하얗습니다. 보여? 내가 좀 피부가 허해 허해. 비기 싫게 허해요. 봐 보여요? 하이님 또 아홉 개를 리액션 딴 거? 아홉 개를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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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할게요. 리액션 노력 좀 하자. 못 쓰겠다 못 쓰겠어. 그래. 와, 김 올라오는 거 보소. 김이 막 모락모락 올라와요. 엄청 뜨거운 거 봐. 10개?
이거 하고 나면 배고파. 네, 제가 다 만들었어요. 만든 것도 없다. 양념만 제가 만든 거고 이건 그냥 튀긴 거예요. 여우님 안녕하세요. 바닥에. 생강이 꼭 들어가자. 여러분 생강. 생강을 넣으면 향긋해요. 위를 남겨놔? 왜요? 배달비? 맞아요. 요즘 배달비 받는 곳 많아요. 우리 동네도 이제 배달비 받더라. 라면이 없어, 집에. 라면을 먹고 싶어도 집에 라면이 없어. 그 뭐지? 그 맘스터치도 배달비 받아요. 아니 근데 치킨 솔직히 나 좀 비싸다고 느껴. 근데 배달비까지 받는다니. 그럼 누구를 위한 배달비인가? 내 집에서 그걸 언제 다 튀기고 있냐? 근데 닭만 보면 그러니까 재료비는 얼마 안 비싸다고 들었어요. 닭이 닭만 보면. 근데 이제 소고기나 이런 애들 많이 들지. 치킨이. 근데 닭만 놓고 보면 그렇게 비싸다고는 나도 안 들었는데. 원가가. 요즘 피자는 방문 포장하면 40%? 가서 먹거나 가져가면 아니 뭐 배달비 30% 할인? 맞아 요즘에 비싸 너무 다 비싸. 아유 진짜 비싼 게 너무 많아졌어. 나한테 시켜? 나한테 시킨데 배달이 안 돼. 나 어플로 시키면 안 줘요. 아니면 카드. 어플로 시키면 안 주고 카드도 안 시키면 주고. 다시 한 입 먹어볼래요? 입이 모래래. 치즈 들어간 닭. 자. 양념 양념. 근데 이걸 어떻게 안 먹어? 응? 이게 맛있는 걸. 이거 보여줄까?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나요? 그래, 만들어 먹어요. 그럼 되지. 내 방은 채팅을 잘 안 치더라고. 지켜보리라. 니가 먹는지 어쩌는지 지켜보리라야. 잘 안 치셔. 우리 이거 다 긁어 먹잖아요? 치즈? 나도 그래. 이거 치즈 긁어 먹는 맛으로 먹는 거지. 치즈 집착력. 마요네즈? 맛있지? 한번 먹어볼까요? 바꿔볼까? 마요네즈 조금이랑 와사비. 누가? 어, 또 파이님 또 10개를.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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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우리 조카 버전. 뚜시 뚜시 조카 버전.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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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파이님 감사해요. 이거 이제 섞어볼게요. 와사비랑 마요네즈. 와사비랑 마요네즈. 우리 조카 되게 귀여워. 예준아, 볼품감 줬으니까 인사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 와, 맛있어. 자, 아 진짜요? 얼른 주무세요. 맛있어. 잘 가요. 이거 맛있네요. 간장치킨 한번 찍어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어. 양념치킨.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오늘 한 거? 좀 손이 가서 그렇지?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해봐, 해봐. 치즈랑.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오젓다리다, 오젓다리. 내일 꼭 시켜먹어요. 솔직히 좀 붉은 메뉴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 술 한잔 드실 때 제일 만만한 게 치킨이어갖고 그냥 오늘 치킨 한 거예요. 된장필? 하나도 안 어울려. 아, 요즘 그 중국 당면이 유행이던데 나도 한번 먹방 해볼까? 이런 식으로 아니 그거 중국 당면을 많이 드시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인스타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분 지금 다들 그거에 빠졌어요 지금? 그 치즈! 치즈! 치즈 가득 누구야? 빨리 와. 빨리 아무나 와. 치즈 가득 고추 꼽아져 있다. 고추가 꼽아져 있어? 중국 장면 국밥? 나도 요리는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노린님! 백숙에! 노린님 백숙에 감사합니다. 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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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데도 못 가지만 오늘을 보내준대. 노래님 아줌마 나으려게. 감사합니다 노래님. 얼른 들어가세요. 아, 나 혈자리 눌렀는데 못 가게 못 하겠어. 못 가게 못 하겠어. 노래님도 콘솔이야. 쿵쾅쿵쾅쿵쾅쿵쾅. 어우 마니님 이거 이거랑 먹길 잘했다. 이거 진짜 딱 그거예요. 무 피클. 딱 그 무 그거 치킨 먹을 때 먹는 거 그거 딱 그거야. 와 이거 잘했네 이거 하기. 어쩜 저리 똑똑해? 참을 해? 참으면 병나는데? 얼마 안 남았다. 양념. 최고님 안녕하세요. 뭔가
녹색이 아니라 이 양념인데 위에 땅콩 뿌려놓은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죠. 이렇게 배달하는 데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고추 와사비, 고추 마요, 아니 고추냉이 마요? 와사 마요 소스? 와사비 마요 소스? 이거 맛있네. 배는 나오라고 있는 거야. 나한테는 왜? 오늘 뭐 맛있는 거 했어요? 발가락은 안 보여야 맛이지. 바닥에 떨어진 비누가 안 보여야 맛이지. 발톱은 남이 깎아주는 발톱이 제일 좋아요. 순살. 기요미님한테 확인해주라고 그래. 나한테 근데 뭐가 감사하지? 이게 약간 무슨 맛이냐면 우리 술집 가면 치즈 불닭 나오잖아요. 철판에다가 양념 올라가 있고 위에 치즈 올라가서 그 치즈 불닭 그 맛이에요. 뭔가? 이게 1kg에 12,000원 정도 하니까 당만 24,000원이겠지? 먹방 할 때마다 오늘은 누가 오려나. 오늘은 어떤 분이 오려나.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시려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먹을 때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옛날에는 조금 맛있게 먹어야겠다라는 좀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면서 아 진짜요? 잘하셨어요. 크레미전이 맛있었구나. 잘하셨어요. 듣던 중 반갑네.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이렇게 밥 먹으면서 수다 떠는 그런 기분? 먹방하면? 발이 맑은다. 치킨도 해봐요. 오늘은 제가 순살 치킨을 튀긴 건데 전에 치킨도 한번 튀겨봤잖아요. 집에서 치킨 하기 기름절이가 그렇지 쉬워요. 맛있다 소스. 와사비 소스 맛있네. 양념. 양념 치킨. 편하지? 뭐 치킨은 염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 네. 다녀오세요. 치킨은 염지를 해야 돼요, 꼭. 알장님 지금 나도 그거 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야 할지 튀김기를 사야 할지. 어머 요리나누님 진짜 오랜만에 오시네요. 저녁 하셨어? 간장치킨. 다음주에 왜 이렇게 늦게 하니? 아니 저녁 할 날이 다가오니까 시간이 안 가는 겁니까?
빨리 나오고 싶겠다. 지금 이게 사고 싶다. 에어프라이어 벌릴까? 그게 그렇게 좋다던데. 별로? 별로래. 진짜요? 그럼 튀김기로 당첨. 그래. 튀김은 기름해야지. 그러려면 그냥 오븐에다 구워서 먹지 뭐. 에어프라이어 하려면. 그지? 맞아. 튀김은 기름에 지글지글 해야 돼. 에어프라이어로 하잖아요? 신발을 튀겨도 맛없어. 뭔가 되게 튀김이 너무 건강해져. 자, 나도님 먹어봐요. 뭐 앞에 약 떨어져. 나도 좀 못 먹어, 나도. 아, 여기 찍지 말걸. 솔직히 간장은 그냥 요 양념 자체도 진짜 맛있어서. 데워 먹을 때? 자체 기름이 많은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겹살이나 닭을 순살 말고 겉에 막 기름 붙어있는 부분 그런 거는 하면 좋대요. 자체 기름이 있으니까. 근데 뭐 고구마 튀김이나 기름 없는 애들, 뻣뻣한 등심살, 뻑뻑살 이런 애들은 맛이 없다 하더라고. 맞아요. 기름을 좀 발라줘. 그래서 그 오일을 겉에다가 뿌려갖고 튀겨야 훨씬 좋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나도 듣기로는. 뭔가 안 잡히냐. 잡혀라. 간장 치킨. 싸네. 나 좀 비쌀 줄 알았더니. 그래서 이 식당에서 바로 튀겨서 먹고 그래볼까? 튀김기 갖고 있는데 속 터져요? 후라이팬 좋아요? 선다님 감사해요. 한 번 더 생각해볼게요. 나 귀가 엄청 팔랑귀야. 속이 터진대요. 저건 진짜 피부에서 느껴지는 이야기예요. 진짜 이런 실생활에 사용 후기가 정말 진짜 믿을만 하다니까요. 백날 후기를 읽어봐도 소용이 없어. 안 그래요? 나는 그러더라. 괜히 그거 낚여갖고 사갖고 후회하고 이런 적이 많아갖고. 깊은데 또 봐요. 한 두세 개 넣고 튀겨야 되겠다. 개수가 몇 개 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야, 그러면 그거 하루 종일 튀겨야 된다는 소린데. 그죠? 어, 맛있다 이거. 치즈, 치즈. 그래. 난 안 잘했어. 넓은 돈까스?
대신 핫도그나 이런 거 튀길 땐 좋겠네요. 길게 딱 들어가갖고. 아니면 꼬치 튀김, 꼬치 구이 이런 거. 양념 다 먹었다. 오늘의 후식은 그 몬테 과자라고 수입 과자인데 친구가 추천해줘갖고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해놨어요. 몬테 과자? 몬테 스낵? 첫째 자요? 아우 아우 맛있겠다. 치즈. 치즈 일병 구하기. 나한테 그만 좀 긁어라 그러겠지? 나중에 여기 라자냐 한번 해보자. 어때요? 라자냐? 치즈 오븐 스파게티. 양념? 안 어려워요. 진짜 라자냐 오븐 용기. 이건 다 먹었다. 나도 라자냐 좋아요. 그 마트 가보니까 라자냐 면은 안 팔더라고요. 그 큰 대형마트에. 근데 식자재 가니까 있더라고. 식자재 파는 데 가니까. 이게 다리살이어갖고. 순수 살로만 2kg여 갖고요. 미맵으로? 오케이, 오케이. 바람 소리.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시키려면은 한 3마리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이 3마리는 좀 적고 3마리 반 정도? 여기도 수북히 들어갔지? 얘도 수북히? 얘도 수북히. 입이 모래래요. 간장 치킨. 여기 위에 땅콩이 맛있네. 우리 궁금이 말해봐요. 저도 뻑뻑살 안 좋아해요. 이건 다 다리살. 왜 안 되냐고요? 그 왜 안 되냐고를 여자분한테 물어봐봐요. 뭔가 감추고 싶은 그런 거.
팔아요. 가면 팔아요. 다리살만 팝니다. 만약에 다리살만 못 사겠다 그러면 인터넷 한번 뒤져봐요. 그러면은 다리살만 있는 것도 팔아요. 부분육으로 해갖고. 마트에서도 팔아요. 저는 그 다리살로 뭘 하냐면은 그거 하거든요. 춘천 닭갈비. 닭갈비. 닭갈비는 다리살로. 개똥이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다들 좀 지루하지? 그만 먹을까? 맛있어. 먹어도 안 질려. 저 간장 양념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오늘은 제가 튀기고 바로 쿡방 끝나고 먹방으로 바로 온 거라 안 간단하다. 동생이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사진을 딱 찍어갖고 어제 핫도그 데워먹은 거 다리살 500g에 거의 10,000원 정도 해요. 왜냐면 다리살은 조금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핫도그 먹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데펴서 먹으니까 맛있다고 하더라고. 데워 먹으니까. 다리살 부드러워. 치킨 할 때 닭에다가 소금을 뿌려갖고 밑간을 하지 말고요. 소금을 푼 물에 닭을 담가요. 우유도 조금 넣고. 그래갖고 닭을 딱 그 물 안에다 담가놓고 염지를 시켜요. 소금만 뿌려놓지 말고. 옛날 치킨? 그 우리가 요즘 시중에서 파는 그 통닭 말하는 거죠? 조그마한 닭 통째로 튀겨놓은 거. 저희 동네도 촌닭이 두 마리인가 있었는데 사라졌어.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400g인지 어떻게 알아요?